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단락이 15절부터 21절까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주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운데 두고, 그 전에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세월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맞춰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노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찬송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찬송은 입으로 하는 찬송이 있고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찬송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노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령 충만하고 노래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본질은 노래가 아닙니다. 함부로 이렇게 이제 단언하는 건 위험하지만은 세상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 왠지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마음을 파고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전용대 목사님, 뭐 민희라 집사님, 뭐 책이라 뭐 이런 분들 옛날 분들인다네요. 이런 분들은 노래는 그분들은 음악을 전공한 분들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 이 심령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조수미 씨가 찬송을 하면 더 기가 막혀야 되는데 그분의 찬양은 별로 팔리질 않아요. 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부족한 게 있다. 세상의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할지는 모르나 영이 실려있지 않으면 그 찬송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진정한 신령한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찬송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오늘 한국 교회의 한 130여 년 역사 가운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뭘까? 열심히 식었을까? 오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아요. 뭐가 그때하고 차이가 있을까? 아, 질서가 없어졌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패턴이 굉장히 훼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본 바탕 위에 그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뀌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능률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효과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운 반드시 파괴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격식을 파괴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근본적인 제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이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삶의 자세다. 마지막은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피차 복종함을 이룰 수 없다. 다시 피차 복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려운 줄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회의할 때 큰 소리가 나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지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제가 누차 경고합니다.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큰 어른. 그리고 영적 질서가 있어요. 나이도 있는 것이고 장로님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조용해지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척하지 마. 뭘 그렇게 안다고 똑똑한 척해. 하나님은 옳은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뭐 회의하다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기름 부은 종이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저는 독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이건 이렇게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이게 안 일어나면은 중구난방. 뭐 대단한 걸 얻는 것 같지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피차 복종함이 복됩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고 여러 가지 뭐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겠지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는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령한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영광의 노래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힘으로 인하여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에 향하여 복종하고 대접하고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어른들을 향하여 존중하는 귀한 역사가 몸된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여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계적인 스타를 모시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나중에 틀어주면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영상을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안재희 원사님 젊었을 때 하셨던 걸 좀 보면 좋은데 제가 놓쳤습니다. 자, 우리 안정희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씁니까? 손에 들고 하는 게 낫지. 큰 박수로. 이 배터리가 얼마 없네. 하나 미리 갖다 주세요. 배터리 갈고 해야겠는데 이걸로 쓰시다가 바꾸세요.
할렐루야. 제가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요, 전국 구석구석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되고 떨려보는 게 처음입니다. 저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무척 조심스럽고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한테 검증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지금 엄청 떨려요. 아, 안 한다고 할 걸 하고 후회할 정도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화려한 연예인 생활도 해보고 또 결혼해서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몇백 명의 회사 직원을 둔 회장 부인으로서 온도 없는 부도 누려보았고 또 하루아침에 인생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월 40만원 9평짜리 원룸에서도 살아보았고 하루 동안에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란을 겪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 한 가지 있다면 삶의 성공과 실패는 빈부나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요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셔서 내 영혼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 시간도 이 작은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세상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나니까 좀 긴장이 사그라들었네요. 제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넘게 믿음 생활 해오면서 정말 화려한 연예인 생활도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원도 없는 부도 누려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래 연예인 생활을 했어요. 한때는 세상 노래에 미쳐서 인기와 재물을 얻으려는 데만 급급하면서 살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일본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그렇게 대중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았고 온도 없이 써보기도 했어요. 우리 세상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잘 팔릴 때는 라디오 공개방송이다, 또 지방공연이다, 텔레비전 녹화다, 또 밤무대 하루 저녁에 7군데, 8군데 막 가끔오지 죄송합니다. 가끔오치는 이렇게 하루 저녁에 밤무대 여기저기 시간 정해놓고 막 뛰어다니는 걸 이제 가끔오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가 내 인생의 전부인 양, 무대가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미친 듯이 노래만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나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나 만약에 교회 나가면 우리 엄마한테 난 맞아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연예인 생활이 나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벌어도 그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스폰서도 없이 그냥 텔레비에 얼굴 팔려가지고 어중뛰기, 그렇게 큰 히트곡도 없고 어중뛰기 가수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정말 빚 좋은 개살구예요.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미친 듯이 노래 불러봤지만 일 끝나고 밤늦게 새벽에 집에 들어가요. 여기저기 막 저기 노래 부르다가 그러면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저 이 가슴 속에 허탈하고 이 가슴 속에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감이 있었어요. 지난달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 니고데모, 삭개오 말씀하시면서 영적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 권력, 돈으로도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세리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마찬가지. 채워도 채워도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제가 목마름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래도 인기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또 죽자 사자 내가 줬다고 따라다니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게 뭔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애로움같이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허전하고 항상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한 번은 언젠가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전도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한번 교회를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발로 자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에. 지금 미아리 가면은요. 미아리 삼거리에 삼거리에게 장이동 올라가는 길목에 성암중앙성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 교회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가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하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그 뒤로는 소리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언제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면 일어서고 기도하면 고개 숙이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시간이 돌아왔어요. 물 좀 마실게요. 목사님 설교 말씀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은혜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은 지금의 내 처지를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저렇게도 잘 아시고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아, 목사님 참 신령하다. 저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정말 말씀도 참 잘하신다. 저는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 혼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뭐 잡지도 않지요. 자기들 막 바쁘니까. 그래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한참이 지났는데 자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뭐 힘든 일도 없고 애로움도 없고 고통스러움도 없고 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하나님 나 예수님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따라서 맨날 절에만 다니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이제부터 그 예수님 내가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저 외롭지 좀 않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이 목에서부터 가슴에서 뱃속으로 물이 흐르는데 우리가 찬송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는 진짜 평화를 느끼면서 솔직히 찬송을 하진 않, 그 찬송을 하지,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이 목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정말 물소리가 나면서 흘렀어요. 짧은 순간에 싹 하고 물이 흐르면서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는 생전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나는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무당되다 군만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잘못된 줄 알아서 뭐 이거 신내린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 계속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평화스러운지요. 평화스럽고 황홀하고요. 실제 내가 그 방 안에서 내 방 안에서 실제 내가 날아다녔어요. 날았겠어요? 그
근데 실진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막 내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황홀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성령 체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수가 되십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저도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흘렀고 내 가슴 속에 세상 것으로는 채우지 못한 그 공허감을 우리 주님이 주신 생수로 차고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샘에서 물을 구하는 더 이상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결코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참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샘물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의 간증 시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들으시고 이제 가사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음반을 냈습니다. 네,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 구하였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께 샘물을 구하였네. 세상이 주는 물같이 아니하여 영원히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주님께 구하였네.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주님께 구하였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 구하였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 구하였네.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니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주님께 구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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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주님께 구하였네.
그렇게 제가 편안한 성령 체험을 하고는 밤중인지 새벽인지 분간하지 않고 완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한 저녁 먹고 한 7시 넘어서 제가 살짝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야 이 미친 년아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불교 대장. 저 4월 초파일 돌아오면 그 동네 어머니들을 다 불러가지고 절에 가시는 분이에요. 4월 초파일 돌아오면 그 부처 금방석, 금방석을 내놓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그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저를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증을 다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결국은 교회 나오시다가 94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들 지금은 저희 조카들까지 다 교회 나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정말 가서 무릎만 꿇으면 눈만 감으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구원의 은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한 가지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면서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첫 은혜 받았을 때부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은혜 받았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도저히 이거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귀찮을 정도로 막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안정희 성도 진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옛날에 톰슨 성경이라고 이 주석 성경 톰슨 성경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그걸 사주시면서 성경 찾는 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석 찾는 법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막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서원이 나왔어요. 서원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이 땅에 하늘나라 사업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면 이번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서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빡세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도 핍박을 하시고 교회에서 교회만 간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으려냐고 그래서 저도 아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하고는 그때 제가 또 한국에 있고 싶지 않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삼아서 이제 일본에를 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이제 제가 아는 언니를 찾아갔는데 그 아는 언니가 이제 클럽을 해요. 한국 클럽을. 제가 딱 가니까 첫마디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야, 너 왜 이제 왔냐? 너 완전 일본 사람 묵기다. 너 이왕이 왔으니까 우리 클럽에서 노래 좀 하고 관광도 하고 비행기 값이나 벌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미쳐드는 거 아닌데 노래 불러주고 페이 받아서 관광도 하고 비행기 값이나 벌어가지고 가자 하고는 가자마자 첫날부터서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교포들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우리 한국 노래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노래가 끝나니까 막 TV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환율이 4대 1일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돈 만행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에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한참 막 10대 1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될걸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니까 야쿠자들은 자기 막 가오다시 얼굴 세우려고 아리바시 이제 나무 막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거기다 일본 돈 만행짜리를 막 10장을 이렇게 펴가지고 쫙 펴가지고 막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신청곡을 신청하는 거예요. 와, 돈이 들어오니까 밤새도록 하나도 힘이 드는 게 어딨어요. 돈이 들어오는데 노래가 더 잘 나오죠. 뭐 밤새도록 노래 다 불러줘서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딱 나를 잡아요. 너 가지 마라. 비자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나는 그때 또 내 생각에 그래.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출세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일본 땅에서 출세 한번 해봐야지. 완전 내 생각, 내 생각에다 하나님 끌어들여서 내 생각 다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일본에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만 해도 눈물 콧물 벙벙이 돼가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노래 안 부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해놓고 일본에 가자마자 돈이 들어오니까 첫날부터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제가 일본에서 1년 있다가 비자 문제로 이제 한번 나왔거든요. 나왔다 다시 갔는데 그때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 이렇게 여행 가방 큰 트렁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본 돈 만행짜리 돈 그냥 탁 다발로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트렁크 들고 나왔거든요. 딱 1년 만에 세관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 세관에서 딱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 우리나라에서 돈을 갖고 나가면 공항에서 잡혀요. 그냥 그리고 그대로 돈 다 뺏기고 형무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벌어가지고 들어온 돈은 의아 획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가지고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와서 제가 미아리 대직장이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진짜 성가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이라면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어쩔 때 가끔 내 가슴 속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는데 그게 자꾸 찌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운했는데 하고 안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고 안 나가야 되겠다 하고 저녁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그 내가 노래하는 시간이 이제 돌아오면은 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막 떠오르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가면 입만 뻥긋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몇 번을 아, 하나님 저 한 번만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또 찔리면 또 안 나가요. 그런 행동을 몇 번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해서 끊었냐면은요. 이제 동경중앙교회 성전건축을 해요. 성전건축을 하니까 이제 작정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동경 신주쿠 싱오쿠바 한복판에다 땅을 사서 성전건축을 하는데 일본 땅값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그때 저도 작정을 했거든요. 작정하고 딱 이제 기도 시간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두 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두 손이 딱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움직이질 않고 딱 막대기가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는 내 목에서는 숨이 끊어져요. 막 숨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이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은 안 나오고 혀가 딱 굳어져가지고 아 하면서 앞으로 쓰러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쓰러지는데 빨간 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이 내 이마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아 하면서 말은 안 나오니까 하나님만 할게요 하나님만 할게요 그랬거든요. 내가 뒤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아,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완전히 우리 안정희 집사 집회 주인공이 되었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고 하나님
속으로는 말은 못했어도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때 제가 다 끊었어요. 그 뒤로는 노래가 부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기가 싫어버려요. 완전히 듣기가 싫어버리고 누가 유행가를 부르면 막 듣기가 싫고 청승맞게 들리고 아 저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내가 불렀다니 막 정말 노래가 듣기가 싫었죠. 그 뒤로는 정말 제가 다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했던 것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고 말할 정도로 모든 부요와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본 결과가 즐거움도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령의 낙을 주실 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나이 60이 넘고 62살입니다. 나이를 먹고 나니까요. 60이 넘으니까 이제서야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고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사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한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어지면 목숨 걸고 믿어서 아니다. 기다를 분명히 하고 나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멋지게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나타내요. 우리 모두가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나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환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성들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그 불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살다 보면은요 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아갈 소망마저 살아갈 힘마저 다 상실하고 정말 소망 없는 절망의 늪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더 아름다운 꿈을 키웠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삶이 추락할 수도 있지만 삭막한 광야에서 더 풍성한 삶을 향하여 비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손발을 완전 묶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게으름일 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가운데 열심히 땀 흘리는 그 손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믿음 없는 인간적 노력은 헛되고 허망하지만 믿음의 노력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우리 힘찬 찬송 하나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성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빠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과부와 엘리사와 가부의 기름그릇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 생도 부인이 과부가 된 데다가 또 빚까지 져서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한테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과부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없는 건 묻지 않았어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한 드럼통이 아니라 작은 참기름병만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기름 한 병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저도 교과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다가 삶의 환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정말 그 아픔의 통곡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기도굴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 간증은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저는 본래 사역을 간증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찬양 가사에 맞게 간단간단하게 멘트하면서 저는 완전히 찬양을 위주로 합니다. 찬양 자체가 제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할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고난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분이 있다면 내 간증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정말 청담동 사모님으로 불리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좋은 집에서 가정부 놔두고 여자 겸 아니 비서 겸 여자 기사를 두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 부러움 없이 그렇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1등으로 헌신자라고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예배 잘 드리고 성가대에서 봉사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난 최고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종교인 종교생활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았습니다. IMF 때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회사도 휘청했어요. 휘청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잘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일어섰는데 정말 더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 회사는. 그게 경고였는데, 휘청거릴 때 경고였는데. 그러다가 2003년도에 국세청 탈세, 몇백억의 부도, 결국은 남편은 이겨내지 못하고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남편이 생활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갖다 주면 그 돈 쓰는 재미로 살았어요. 회사인데 그거 사역 다니고, 사역도 저는 뭐 CD 팔고 사업비 받는 거 다 성경금으로 썼어요. 정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 속에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MBC, SBS, KBS 뉴스 시간마다 우리 회사가 톱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톱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요. 그때 내 심정은 정말 지옥 가는 건 두 번째더라고요. 지옥 가는 건 두 번째고 그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어요. 자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강당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기도원에 죽으러 간 겁니다. 자살이 안 되니까 내가 굶어 죽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강남 금식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첫날 기도골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골 방바닥을 치면서 두 주먹으로 기도골 방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몸된 성전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첫 은혜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헌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회사 모든 책임 내가 다 짊어지고 이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절 데려가 주세요. 이제는 아무런 꿈도 소망도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살 못해서 이대로 금식하다 죽으려고 올라왔어요. 금식하다 죽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 금식하다 죽으면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다. 내 생각이었죠,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까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완전 죽을 작정을 하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기도굴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온몸의 기운은 다 빠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조차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뭘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가슴만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그렇게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픔,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은 내 이 아픔이 고통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럽네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주님한테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이 가슴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단다. 아, 그렇죠. 주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짜 주님 사랑하지요. 어머나, 그러면 나 주님 사랑한다는 말 못하겠네요. 난 지금까지 그냥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나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하겠네요. 나 입술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 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 내가 기도의 위선자였네요. 기도의 위선자. 기도의 위선자. 기도의 위선자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데요. 막 토하는 것 같이 탁 밀고 올라오는데 통곡이 쏟아지는데요.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어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지.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며 살았단가. 나 솔직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서 봉사자라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해보았던가. 그저 집안에서 시끄럼 내지 않으면 사과하는 사람, 응? 사과하는 사람 안 된다. 집안에서 시끄럼 내면 안 된다 하고는 내가 주일날이면 한 번도 끌고 간 적이 없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했지. 정말로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을 품고 난 남편의 기도를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와, 막 터져 나오는데요.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요. 와, 정말 구더기만 또 못하고 정말 구더기만 또 더 더러운 내가 구더기만 또 더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좁은 기도굴에서 막 벽에다 내 몸을 치고 두 손으로 막 가슴을 할퀴할퀴 찢다가 막 기도굴 벽을 막 할켰어요. 손톱이 부러져서 피가 나는 줄 모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시간이 몇 시가 지났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속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 심령의 회개는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건으로 막 입을 틀어막았어요. 너무너무 절제가 안 돼서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지쳤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르고 지쳐서 울 힘도 없고 그냥 엎드려져 있다가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썩어 없어질 세상 끝들 나에게서 다 없어지고 내가 이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생명, 이 목소리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목소리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요. 나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도 그 대신에 난 이 가슴 속에 무엇과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이 가슴 속에 소유했습니다. 주님을 소유했기에 나 가진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바로 다 가진 자네요. 어머나, 내가 바로 다 가진 자요? 그걸 깨달은 순간 아, 하나님, 내가 바로 다 가진 자예요. 내가 바로 다 가진 자예요. 내가 바로 승리자네요. 내가 바로 축복받은 자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감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생도 부인한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 가신 그 길을 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방어리가 되었고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응답해주세요. 이것도 응답해주세요. 믿습니다. 응답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할 만큼 과연 우리는 진정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은 하고 계시는지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함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당할 때 현재의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먼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젠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난 여러분 전셋집에 살든지 월세방에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난 오직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만 관심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세계약서 가져와서 히스기야 왕처럼 한번 히스기야 왕처럼 전세계약서 갖다 놓고 성전에서 기도해보라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우리가 염려했던 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염려했던 것 내 삶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나 그때 진짜 소리칠 뻔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갔던 거에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한테 자기 부하 랍사게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랍사게가 완전 유다 백성들을 개취급하면서 조롱을 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 실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국세청에서 맨날 통지가 막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좀 심장이 약해요. 그걸 붙들고 아 하나님 어떡해요. 이게 날라왔는데 어떡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도 이제 그걸 통지를 받아들고는 성전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러다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또 날라와요. 그래서 또 갖다 놓고 하나님 또 날라왔어요. 어떡해요. 그러다 또 며칠 지나요. 근데 또 날라와요. 아버지 또 왔어요. 그렇게 맨날 기도하다가 한 번은 제가 성전에서 실제 사탄하고 싸움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말씀을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을 하고 나서는요 담대해지는데 그 뒤로부터는 정말 담대해지는데 통지가 딱 날라오더라고요. 나는 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얼마든지 보내라 내가 이 종이 쪽지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차라리 날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으면 나 거기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만 읽다가 나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란다 이기들이 설마 천국까지 보낼라디야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천국까지는 안 보내겠지 그런 마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지금 삶에 힘들고 지쳐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나 걱정하면서 살으라고 생명 버리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이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소망 십자가 없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없는 나무 십자가일 뿐이에요. 예수랑 나랑 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방법을 알게 되고 영생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은 하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내 영혼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 다 없어졌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생명 이 목소리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목소리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노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주님과의 그 만남이 흐려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아 내가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감격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발숲 붙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죽으러 갔다가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심령의 회개를 하고 죽지 않고 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고 내려왔다고 해서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은 그저 사방으로 꽉 막혀가지고 뚫고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바다를 바다 밑에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난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믿음, 내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즐거움, 육신의 안락함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전반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나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빈손으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긴 내 인생, 온전히 맡긴 내 인생, 내 인생의 후반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인에게 증거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남은 건물입니다. 다 뺏겼어요. 하나도 없이 다 뺏겼습니다. 미아래, 내가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아래에다가 땅 사가서 건물 올린 거, 그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미련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내가 빈손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고 그걸 교회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자랑으로 들리신다면 용서하십시오. 난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걸 교회에다 드렸을 때 우리 집에서 완전히 난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요. 난 미쳤어요. 그때는 어린 새끼 데리고 어떻게 혼자 살아가려고 그걸 교회에다 바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 3년 형제간들 집에 발걸음을 안 했어요. 손 한 번 안 벌려봤어요. 내가 잘 살 때는 우리 형제간들 다 내덕 안 본 사람 없거든요. 근데 환난 당하면서 내가 일부러 형제간들한테 찾아간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빌려본 적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나는 내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멘.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려버리고는 말로만 듣던 검찰청, 국세청 그 힘든 조사 다 이겨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불러다니면서 밤새도록 서류 이렇게 쌓아놓고 박스로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뭘 알아요. 그저 회사 주식 내가 많이 갖고 있었고 내가 회사 이사로 있는 것 뿐이었는데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완전 인격도 없어요. 쳐가면서 이 여자가 지금 뭐 청문회를 하고 있나 인격도 없이 그렇게 밤새도록 조사를 받고 새벽녘에 검찰청에서 나오면 내 두 다리가 땅바닥 어디를 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향감각도 몰라요. 그냥 길거리를 막 헤매다가 어떻게 집에 간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잡혀져 있던 스케줄 다 사역을 나갔습니다. 운전도 할지 모르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경부고속도로 달리면은 이렇게 그 가드레인 철근 콘크리트로 된 가드레인이 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요. 운전대를 부들부들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경부고속도로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핸들 조금만 꺾으면 나 이대로 가는데 순간적이에요. 내가 기도굴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려왔는데도 얼마나 검찰청에 다니면서 시달리던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몇 번 그런 충격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을 다녔어요. 집회를 끝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나한테 손을 잡고 아, 찬양의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요. 내 속으로 집사님들이 은혜 받은 그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 소리입니다. 맞아요. 저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완전히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 소리입니다. 한 번은 검찰청 조사받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내가 가니까 우르르 몰려들더니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드는데 순간 하늘이 핑 돌아요. 핑 돌더니 두 다리가 풀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 가는구나 주님 그리고 끝이에요. 순간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딱 눈 뜬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 나 살아야 한다. 나 살아야 한다. 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어린 아들 장래 그 아들이 불쌍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생명 내 것 아니다. 내 생명은 내 것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요. 죽고 싶네 죽고 싶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은요 삶에 대한 그 욕망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딱 눈 뜬 순간에 나 살아야 한다. 나는 그 뒤로 사람들이 한 분을 나한테 안 찾아와서 자기는 그 사람들도 놀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교회에서 1년 넘게 교회에서 살았어요. 완전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집 행동 반경에 완전히 집하고 교회. 집에 가서는 씻고 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 장마철에 개구리 울음소리 있잖아요. 크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 개구리 울음소리가 개구리 그냥 무더기가 여기 와서 옆에 딱 앉아요. 그러면서 개구리 개구리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딱 도망가요. 그러더니 또 한 무더기가 또 여기 와서 딱 앉아요. 그러면서 개구리 개구리 얼마나 시끄러. 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또 도망가요. 그러더니 내 앞에 와서 또 딱 앉고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와 나중에는 완전히 내 주위를 막 뺑 돌면서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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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혼을 쏙 빼놔버려요. 그냥 막 씨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시커먼 물체가 우리가 애들이 그림 그리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리고 어깨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새까만 물체가 딱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딱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 예수 이름으로 가! 가! 얼마나 소리를 쳐도 미동도 안 해요.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 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 가!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내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꼬꾸러져 갖고 있다가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가지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몸에 그 추운 겨울인데 옷이 전부 땀으로 얼마나 시름을 했는지도 몰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말씀의 위력이 큰지요. 큰 바위 덩어리가 내 가슴을 향해서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오면서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그냥 바위 덩어리가 확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그 위력에 내가 하고 말았어요. 하고 뒤로 그냥 낮아빠졌거든요. 와 그리고는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1년을 넘게 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권사님 내가 CD를 구했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내가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94년도에 LA의 동경 선교교회, 동양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집회를 한번 갔다 와서 CD를 엄청 많이 팔고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흘러흘러 그렇게 들어갔나 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출국금지 당해져 갖고 있죠. 그리고 내 건강이 그때 37kg 했어요. 도저히 갈 그 건강으로는 비행기 10시간 넘게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밥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완전 파킨슨병 걸린 사람처럼 밥숟가락을 이렇게 뜨면은 내 입에까지 못 가요. 입에까지 못 가니까 그냥 손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손으로 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도저히 갈 상황이 못 되는데 내 안에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한 3-4일만 있다 저한테 한번 연락 다시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로 여권과에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출국금지 벌써 풀렸더라고요. 출국금지 벌써 풀리고 그런데 도저히 갈 건강이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가다 이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갈까? 그래도 가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몸으로 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번 집회를 했는데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아주 수천 명, 내가 올 때는 진짜 사람들 많이,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거기를 나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 거기 주립대학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나는 순서제도 없어요. 순서제도 없는데 미국 여자 가수가 특송하기로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자 가수 앞에 나를 딱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없는데 그때 제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나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을 했는데 찬양 소리가 끝나니까 강단에 그 교수님들이랑 뭐 사람들 그 수천만 명이 싹 일어나더니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뒤에서 제일 높은 교수님이나 봐요. 내려와가지고는 악수를 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는데 나는 키도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는 막 싹 하면서 뭐 원더풀 프로페셔널 그 소리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데 내가 밥을 못 먹잖아요.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못 먹어요. 내가 손이 떨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기면서 살짝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인교회 그 장로님, 한의원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걸 보더니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왜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아, 저 몇 달 됐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는데 이거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내가 약 지어줄 테니까 그걸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한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먹고 갈 때는 완전히 병자 몸으로 갔다가 올 때는 정말 다 나서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서 막 애국으로 내보내시는데 캐나다, 밴쿠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막 처음에 막 애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보여주는 것이 있었고 제가 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구경도 시켜주셨고 좋은 데는 다 가게 해주시고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저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성지순례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2007년도 10월 달에 목사님들이 성도들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제의가 돌아왔어요. 경비 다 대줄 테니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한테 찬양 좀 하라는 거예요. 아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례비 받고 공짜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갈릴리 호수 그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사명 찬양을 목이 터지라고 불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일출 사진 찍느라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세 기념교회 옆에서 예배를 드는데 예배 드릴 때는 관심이 없더니 내가 찬양을 부르니까 사진 찍는 것을 멈추고 다 돌아서서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할렐루야 하면은 세계 공통어구나. 난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막 나가게 하시더니 힐링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기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삶을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격렬한 파도와 태풍은 물고기들에게 좋은 산소와 먹이를 제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모든 물질 문제가 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임한 그 고난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환난 중에 내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고난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니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비통의 슬픔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입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도운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한번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부러운 오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요구하는 경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은 그 길을 찾으라고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마가복음 강해하실 때 목사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금보다도 귀한 말씀만이 우리의 보물이요 꿀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항상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세상 모든 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맡겨진 직분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저는 중보기도 많이 합니다. 먼저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지만 난
내 개인적인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성경을 선지서 예언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손에서는 건지셔놓고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게 하셔서 그렇게 참혹하게 끌려가게 하셨을까? 나는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 것을 나는 요엘서를 읽으면서 나는 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나는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경기가 없어서 교회 집회들을 안 한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부터는 집회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한나 단 하루를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나 쓰임받을 그 한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나 다른 거 안 바랄게요. 나 부귀영화 바라지 않고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을게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내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왜 애로움이 없고 나라고 왜 부러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이 기쁨 내가 이걸 낙으로 삼고 살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줄만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내 기도는 내 개인적인 기도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솔직한 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순교자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의 순교자, 기도의 순교자, 봉사의 순교자, 전도의 순교자, 일의 순교자, 헌신의 순교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순교자의 길을 향해서 가시렵니까? 우리 생명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절대자이신 주님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이 간증은 제가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믿고 해도 나는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린 용서같이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귀에 쓰신 이 재단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소란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내 승리의 깃발 확실히 믿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기도로서 응답받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